최근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대회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국비 확보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엄기숙 기자입니다. 2024년 1월 19일부터 보름 동안 열리게 될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전 세계 70개 나라에서 2,600여 명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필요한 돈은 운영비 500억 원, 시설비 240억 원 등 모두 74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느냐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대회 개최를 먼저 제안한 만큼 운영비의 70% 정도는 국비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 50%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70% 정도 지원해주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이제 50% 정도밖에 이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실제로 내년에 대회 준비를 위한 국비도 강원도는 50억 원을 요청했는데 정부 예산안에는 40억 원만 담겼습니다. 운영비에 못지않게 시설비도 부담입니다. 경기장을 짓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돈 240억 원에 대해선 일단 강원도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강원도는 시설비를 100억 원대로 줄이고 복권 기금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와 강원도는 이르면 내년 초쯤 정확한 대회 운영 계획과 소요 예산을 확정지을 계획이어서 정확한 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